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언제 주님 오실지 또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온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먼저 어떻게 갈지 알 수 없죠. 그러나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심판의 자리에서 정말 천국이냐 지옥이냐 판가름이 날 터인데 모두가 다 천국을 가야 될 것인데 세상 사람들과의 우리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들림받는 자가 있고 들림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지만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곡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 순서 없이 누가 더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잘한 순서대로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똑같이 잘해서 일렬로 이렇게 서는 게 아니라 옆에 횡렬로 쭉 서서 아 똑같이다 상급이 똑같네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상급이 똑같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동일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은혜로 같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같은 기적을 누리며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기적의 사건이죠. 할렐루야. 기적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도 무리를 걷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오병이의 사건이었습니까? 기적적인 사건이죠. 또 홍해를 걷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알 수 없습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갈라질 수 없는 그런 사건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온통 이 기적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부터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맨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성경은 어디를 다 보든지 간에 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맞지 않는 일들로 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아요. 자기네 방식, 자기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벌써 그것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오늘 본문 3장 14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보죠. 자,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는데 강도 그 바라바가 죽었어야 돼요. 근데 바라바를 강도 대신 바라바라는 강도를 풀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는 엉뚱한 일을 이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죄 없는 의로운 예수님을 죽였으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살리셨고 그 살아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살아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으로 내가 여기 있는 앉은뱅이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이 앉은뱅이를 일으키 놓은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성경에 있는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부활의 주를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이 계셔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그러죠.
그러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요. 근데 장로님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요. 그 어떤 예수님이 맞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거기서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성령님으로서 또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아는 것이 삼위일체거든요. 이름은 다르지만 한 일을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에 의거하여 일하십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병자를 일으켰을 때 그 안에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대로 행하셨는데 그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아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잊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과 이 땅을 잊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어진 사람, 기도가 끊어진 교회, 기도가 끊어진 어떤 곳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내 안에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게 됩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대로 해야 되고 기도대로 해야만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이 성경을 우리가 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성경의 전체 대강은 알 수 있어요. 요약은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한 역사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듯이 지금도 기도하듯이 저와 여러분 끊이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듯이 일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리를 걷는 사건도 역시 기적이며 오병이어의 사건 역시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홍해를 가른 사건이나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이나 아니면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난 이런 사건들은 솔직한 얘기로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라고 12절에서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단죄합니다. 일으킬 능력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놀랐지만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기이 여기지만 베드로는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한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의 핵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청난 일이지만 베드로는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상하게 여기냐? 왜 기적으로 생각하느냐? 별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는 믿는 자들에게 통용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역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지금의 교회를 보지 말고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베드로가 했던 일들이,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그저 다반사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시했고, 어떤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고 매를 맞는 일이 생기고 교회가 불태워지는 일이 생기고 그런 일들 속에서도 그들이 의연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요 당장 사람을 찾아가고 변호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마무시한 일이 생긴다 할 때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체험을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의 교회와 사도행전의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얼마만한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를 계속해서 줄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그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체험되고 있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느냐 이 말씀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하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물음표가 붙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하면 초대교회 같이 여러분 난리를 피워서 기도하고 그리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이상한 막 신유의 신비한 일들 환상을 보고 계시를 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그러면은요 오히려 지금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재미있는 예화를 하고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차가 좀 찌그러졌다고 해서 화내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지만 그런 것들보다 한 차원 높아서 우리가 언제까지 바깥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찌그러진 차에 대해서 화내는 것 그것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착해야 됩니다. 남을 도와줘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요. 고아원도 가봐야 되고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것만 우리가 강조하냐 말이죠. 우린 그것은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더 차원 높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가 부활의 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오병이의 계획에 축복이 있듯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는 좀 더 차원 높은 것을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고요 마귀의 권세를 알아야 되고요 괴계를 알아야 되며 귀신을 물리쳐야 되는 그 일에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우리는 도덕, 윤리, 교양 그리고 선한 일에만 매여 있느냐 말이죠. 이건 세상에 그 어느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세상에 웬만한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인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웠고 크고 비밀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걸 교회에서 해야 교회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냐고 교회 다닐 맛이 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위치와 위상이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교회의 가치요 이것이 얼마만큼 있는 교회 성도들이냐 따라서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예배도 좀 덜 드리고 기도도 좀 덜하고 재미있는 귀에 쏙쏙 들어가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 그 교회는 참 부담이 없더라 참 편안하더라 하고 성도들이 올 수 있지만 그 뒤로 진짜 알곡은 다 빠져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알곡은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잔뜩 모여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부담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로서의 온전한 가치고 교회가 그것이 없으면 육적인 것에 제한되어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영적인 것을 통해서 육을 탈출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육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육적인 것을 육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악한 영들,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진짜라는 뜻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같이 보죠. 시작.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짜를 알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진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막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불가능이 있고 이 세상에는 포기 등 제약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자연계를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때로는 포기할 일이 생기고 때로는 절망적인 일이 생기고 때로는 내 앞에 막힘이 생깁니다. 불가능한 일이 생기죠.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연계 속에서 사는 인간의 한계지만 진리를 쫓는 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것,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를 알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한번 더 보죠.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 행위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진리, 진짜를 찾게 되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쫓는 자요. 진짜를 추구하는 자요. 진짜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될 자들이고 얻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진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짜로가 진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시죠.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하나님 밖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저기 3장 21절 요한복음 3장 21절인대로 진리를 쫓는 자가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이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오병이의 기적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강원계가 갈라진 사건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혜택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는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진정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다는 이런 확고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설 죽어서 그렇죠. 완전하게 죽으면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건드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때려도 가만히 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리 압박을 해도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설 죽었기 때문에 조금만 때려도 아프다고 그러고 건들면은 다가가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민자들이 왜 분을 내고 왜 화를 내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향에서 견줍니까? 세상 사람들의 출세 방향과 똑같고 세상 사람들의 성공 방향과 똑같고 세상 사람들의 목표와 똑같다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아멘. 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어집니까?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는 대사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공급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고 누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이곳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교회를 할 때도 촛대에서 불이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기도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주님과 하나님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 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역을 알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 안의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 안의 것이 보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역 바깥에 있으면 그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영역 바깥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그 안에 것들이 보여져서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고 주 안에 있으면 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고 그 기적과 체험이 우리에게 일상화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역 바깥에 있으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주의 영역 안으로 온전히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되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우스개 말로 왜 이혼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혼했지 그렇게 말하 우스개 말이 있습니다만 그건 우스개 소리고 어쨌거나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은 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볼 때 저 역시도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아직도 제가 덜 죽었습니다. 더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에게 온전히 장악되게 하셔서 내가 온전히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죠.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점점점. 이것은 사도 바울은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백그라운드도 든든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보니까 내가 가졌던 지식과 경험과 이런 백그라운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완전한 신비한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내가 가진 것들을 무엇을 그걸 가지고 붙잡고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리고 나는 다 깨끗이 버려버리고 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하시는 일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과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두려울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두렵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두렵고 당장 내 앞에는 자녀의 일, 남편의 일, 여러 가지 사업장의 일, 모든 일들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풍랑이 그렇게 분다 할지라도 잠자게 하실 수 있는 분 옆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정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하나님 망하게 하셨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풍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분 바깥에 있으니까 우리가 배고픈 것이지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언제든지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평안과 기쁨과 배부름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병이 들었어도 일으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병 들었어도 걱정할 것이 없고 사업이 망했어도 걱정할 것이 없으며 내가 낭망의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주님 밖에 있으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고 우리가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와 좌절 뿐이지 주 안으로 들어온다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니 담대하고 당당하다는 이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역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들어오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걱정입니까? 진짜를 아는데 진리를 아는데 아 이게 진짜구나 세상 사람들은 가짜구나
교회 안에 들어와야 진짜구나. 주님을 믿어야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진짜구나. 이게 진짜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아, 영혼이 있구나. 하늘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이것을 진짜로 할 때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벗어지고 근심이 벗어지고 답답함이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온 이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이것을 그냥 단순한 위로의 말씀으로 줬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글자 한 글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고 이 약속을 체험한 자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역 안으로 세상에 얽매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들은 절망하고 너무 좋아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걱정하고 걱정과 근심과 이 뇌리 속에 항상 불안함이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주 안으로 돌아서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진리의 진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유함의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평안함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더욱더 확고한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주 안에 있느냐 주 바깥에 있느냐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배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 안에 있으면 바깥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어머니의 뱃속에 다 한 줄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야 삽니다.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지구의 물 분포와 살아있는 지구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지구. 이 지구의 물 분포도 그리고 뭐 이 염도 이런 것들이 사람의 몸과 거의 흡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어머니의 자궁과 똑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열 달이 되면 바깥으로 나와야만 살듯이 그 안에서 그냥 열 달 살고 그 태아가 열 달 살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어머니 뱃속을 나와야 살듯이 우리는 이 지구라는 모태 안에서 이 지구라는 영역 안에서 또 다른 세계로 반드시 가야 되는데 싫어도 가야 돼요. 뱃속에서는 열 달이지만 여기서는 백 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리로 가야 돼요. 그 가는 자리가 누구? 그 가는 사람이 누구냐? 주 안에 영역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이요. 부활의 기쁨을 가진 자들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요.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죽으면 사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산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이 땅에 뭐 거북이가 한 500년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목나무도 천년 된 것이 있어요. 사람이 거북이만 또 못합니까? 사람이 고목나무만 또 못해요? 사람이 7, 80년 살고 끝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어서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어서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돌아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죽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갑니까? 돌아갈 자리가 있어야 가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돌아갈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돌아갈 자리가 있는 것 주 안에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영역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양이나 도덕이나 윤리 단순한 그저 성경 공부하면서 그저 하나의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체험하는 자들이라 이런 것이죠. 기적의 체험이 보혈의 피와 부활의 새로운 마당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답답할 뿐이라는 것이죠. 아니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길, 영적인 영역, 그리고 새 생명의 사람들이 누리는 자리, 이곳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며 천국의 대사관인 바로 이곳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며 믿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아직도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온전한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드려보죠. 만약에 북에서 남한으로 왔다. 북에서 남한으로 온 사람들이 놀라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시골에 가보니까 고구마를 캐는데, 감자하고 고구마를 캐는데, 시골에서는 북에서는 호미하고 소스랑으로 이렇게 캐는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그 트랙터를 가지고 그냥 갈아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확이 되겠어요. 깜짝 놀랐죠. 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루 쟁이래 한 가마 두 가마 할 걸 수십, 수백 가마가 나오는 거지죠. 트랙터로 갈아엎어버리고, 그리고 웬만한 거 그냥 조그만한 건 가져가지도 않고, 그렇게 부유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리는 사람과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가 불쌍합니까?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는 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서 영생의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그 초월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맨날 세상 방법 가지고 주물렀다 놨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오면은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찬 세상을 보게 될 것이에요. 이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기적이 일상화되게 하라. 기적이 일상화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일상으로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볼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 홍해가 갈라졌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대? 병든 자가 살아났대?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났대? 그런 일들로 아우성을 떨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 안에 영역 있는 사람은 응?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야. 이건 그냥 우리가 보통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떤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걱정하지 않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당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평범하게 여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주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아가서 첫째는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주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는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마음껏 만방에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정말로 진짜 신앙자, 아멘, 진짜 성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